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그냥 조정파동입니다. 조정파동. 조정은 사파동 같은 경우에는 좀 길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서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코드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은 9월 14일 화요일 11시 56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제 관점, 네, 오늘도 제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지지 라인이 깨졌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일단 21선이 조금 이탈이 나온 뒤로 좀 추세가 예전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모호한 추세를 로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그리고 그런 오늘 뉴스도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호예수 해제, 네, 보호예수 해제에 있어서 조금 수급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누군가는 더 사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약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간 투자자에 대한 6개월 보유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고, 이게 이제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토요일이니까 그 추석 끝나고 풀릴 것 같은데, 네, 추석도 있죠. 네, 추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추석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추석 이후에 다시 또 강세 흐름을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호백스 위탁 생산 백신 개발은 펀더멘탈에 이제 주목해야 한다는 게 이제 투자 업계의 조언이고, 그리고 SK 케미칼의 네, SK 케미칼도 요즘에 좀 이슈가 있죠. 네, 이슈가 있어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분사까지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SK 케미칼이 한약10% 정도 가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SK 케미칼이나 SK 케미칼 우선주에 비하면은 SK 케미칼, SK 케미칼 우선주는 뭐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10%까지도 떨어지던데,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수급적인 부분들, 네, 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아니면은 이런 보유예수 물량을 앞두고 이제 조금 더 관망을 했다가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해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쪽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화이자가 약2% 정도 하락했고, 모더나도 약 6%, 6.6% 정도 하락을 했어요.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 배경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은 시기상조다. 네, 이건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새벽에도 떴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의 제롬 김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총장이 집단 면역을 위해 접종률 80에서 85%는 상향해야. 근데 해외 부스터샷 본격화에 FDA, WHO 과학자들 섣부른 부스터샷은 신근염 부작용 초래한다. 그래서 경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약바이오,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스터샷을 이제 함으로써 실적을 또 다시 한번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효능 저하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뭐 화이자, 모더나, 예, 이제 두 번째 백신을 맞을 때는 정말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요. 예,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1차, 예, 접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모르죠. 예, 또 모더나 쪽에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뭐 이렇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게이 바닥이다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일본, 영국은 또 부스터샷에 있어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상황들을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글쎄요. 주가가, 저는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저점, 예, 이 저점을 그렇게 이탈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평행바닥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건 맞습니다. 예, 주가 조정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이게 그, 뭐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은 여러 데나 아니면 이런 데가 살짝 이탈하고 나서는 반등은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실제 이제 투심에 있어서, 예, 투심에 있어서는 그런 게 조금 더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찌됐든 그러면 트렌드는 다시 한번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 수정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수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아마 여러 데 이런 매물대가 일단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이긴 하죠. 네. 예, 여러 데가. 예, 이런 데가 지지 라인이긴 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쌍봉이죠. 예, 쌍봉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깨지면은 그걸 던지는 물량들이 상당히 꽤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예, 차트 관점에서의 이제 그런 어쨌든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 예, 제가 볼 때는 1.27이 1.27. 이런 하단 구간들 여기가 이제 깨지면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네, 여기 구간이 깨지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지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데까지 이런 하단 구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피보나치 레벨의 127.2, 네, 127.2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이거의, 예, 127.2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데에서 이제 반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조금 시나리오 자체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아마 패턴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버터플라이 패턴을 좀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런 구간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을 노리는 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예. 여기서 이제 어찌됐든 여기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매물대로서 작용을 하는데 저항으로서 작용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까지는 또 열어둘 수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그냥 조정파동입니다. 조정파동.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조정은 4파동 같은 경우에는 좀 길다. 예, 이제 횡보 추세로 본다라고 이제 횡보나 하락? 조정, 이게 1파동? 그리고 이게 3파동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조정파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좀 살짝 길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는 조정파동으로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조정파동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새로운 신규 매수로서의 기회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이클상은 글쎄요. 여기가 1차, 여기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가 조금 좋은 매수 타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섣부르게 매수 관점을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다가 아니면 뭐 대응하실 분들은 또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또 타점을 잡고 잘또 진입을 해서, 네, 뭐 좋은 또 자리를 받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 또 추세가 크게 터지면은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요. 네, 아무튼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네,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0일, 9월 9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5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신전공이란 종목과 그다음에 3일,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 현재가 2,6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730원, 그다음에 손절가가 2,520원으로 대응한다.
라고 이제 목표가, 순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순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진행하는 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 이것도 이제 무료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시장의 모든 테마와 급등하는 테마주, 시장의 주도주를 단한 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약간 주식에 대한 경험이 조금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